밥을 시켰는데 너무 안 와가지고 보니까 꼬니루 너무 안 와가지고 시키니까 저 뭐야 취소가 됐다네. 확인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씨 짜인 나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어제 우리 BJ 동생 준석인데 오랜만에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려고 밥 먼저 시켜. 철이다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방송하고 아이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방송하고 저녁에 그 미팅 약속 갔다가 내일 일찍 광주로 갑니다. 전라도 광주 계시는 분들 광주 내일 2시까지 광주로 가요. 동구 어디로 가는데 동구 무슨 국립 무슨 뭐였더라 천년의 페스티벌 어디서 하는 거였더라. 내일 광주 후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하늘마당 맞아. 네. 행사는 한 3시부터 하는 것 같고 내일 기뉴다랑 앙팡이랑 천년의 소주는 아마 광주에서 나오는 소주일걸요? 5시부터 본행사 무료 입장. 진짜? 되게 광주분들은 내일 봅시다. 계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은 저기 뭐야 주말인데 오셔서 사진도 좀 찍어오고 밥도 좀 먹고 시간 되시는 분들 있나? 좋잖아. 그래서 오늘 원래 육개장 설렁탕 시켰다가 주문 취소된 걸 내가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준석이가 영천영화에서 시켜볼게. 영천영화에서 육회 비빔밥 육회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군 이민관 민건이 왔자요. 키키키키키키. 민건이 어서라고. 민건이는 107개는 뭐여? 170개도 아니고. 쿤위리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연예인들 많이 온다고요? 의리님 고맙습니다. 연예인 누구 와요? 나도 연예인 좀 보고 싶은데. 쿤 서집사. 서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꼬니르. 꼬니르 꼬니르 국주는 나와? 아 진짜? 얼굴 볼 수 있을라나? 나는 내 파트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 파트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 B2B 이국주 쌈디 얼굴이 왜 이렇게 붕겨? 늘 부어 있지 않겠습니까? 쿤 중간만. 중간만이 어서 오십시오. 꼬니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라임 딤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씻었지. 내일 가시는 길에 모바일 키시나요? 광주를 차 타고 내려가는데 아는 형님 차 타고. 근데 모바일 좀 노잼 아니야? 막 두세 시간 동안 또 막 차에서 막 그렇지 않아? 근데 바쁘면 포장이 안 될 수도 있대요. 포장이 안 된다고? 네 바쁘면 거기 뭐 해가지고 그럼 배달이 안 된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전화 준대요. 얘는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좀 남도에서 방송하다가 혼자서? 네, 혼자 하다가 제가 집이 멀거든요. 제가 부천이라서 부천 그래서 형 집에서 좀 숙박을 좀 했습니다. 내일까지 있어도 돼요? 나 나가? 아 나가세요? 잘 됐네요. 있어 네, 잘 됐네요. 저기 뭐야 그래서 네. 내가 좀 그걸 살라고 쇼파베드 이런 거를 하나 사서 요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앉을 때는 이렇게 그 여관처럼 이렇게 말아놓고 이렇게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소파도 편했어요, 위치. 그래? 3층. 3층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자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자. 집이 거의 모텔이에요, 지금. 민박값 제가 밥 사겠어, 밥 사. 아, 됐어, 무슨 밥을. 민박값. 근데 뭔가 좋아. 이거 와서 이렇게 잠도 자고 가고 이러니까. 군형이 많이 외로워해가지고 제가 또 그런 거 생각하죠. 동생이 챙겨야지. 기차 안에서 유튜브 각 잡던 거예요. 몰래 온 동행. 기차요? 기차는 안 타고 차 타고 내려갈 건데. 근데 그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그거 뭐죠 여러분들? 튜브 서울 부산 20분 돌파할 수 있는 거 나왔더만 미국에서. 튜브 진공관으로 와버리는 거. 어 서울 부산 그거 뭐죠 그거? 승범이 형님 어서오세요. 그 서울 부산 20분 만에 돌파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나왔던데. 개발 단계. 근데 뭐 어쨌든 뭐 한 10년 지나면 또 하이루프. 어. 와 근데 서울 부산 20분이면 부산 살면서 서울에서 일할 수 있지. 있죠. 있지. 막말로 일산 강남도 1시간 걸리는데. 있죠, 있죠. 저희 집에서 서울도 1시간 걸리는데. 아 직접 보려면 죽어야 된다고? 그런가? 마하속도로. 근데 형 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형 옆에 이렇게 누가 있는 거는 네가 진짜 거의 처음이야. 진짜요? 어. 형 여, 남자 약간 알러지 있어. 어. 아닌데 저한테는 좀 사이좋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하니까. 소불더리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군형네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살면은 사이 안 좋아져. 아예 아예. 무조건 안 좋아져. 맞지 그거. 형이랑 살면 간암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요 서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간암 걸릴 것 같은데. 간암? 네. 왜 술 먹어서? 술을 하도 먹어서. 아니야. 어? 그러네. 소벌돌이님이 왜 열혈됐지? 야 잠깐만 누가 아삭했나? 아 에리코가 탈퇴했어. 아이고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션장님 어서오세요. 3-2-1 야 그러면은 어 오보짱님 어서오세요. 저 이분 누구야? 저희 방 형. 아 액션 형님 어쩐지 오일칭 내가 감사합니다. 웬, 웬만하면은 저기 카운팅에 어이구, 열광 안 하는데 어휴 오일칭 통큰 팬가입이네 거의. 감사합니다. 고마워 형님. 키뷰를 빡 맞습니다. 에리코가 탈퇴를 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열혈 100% 남자네. 유일하게 한 명 열혈이 여자였거든. 와. 와. 살발하다 살발해 이제. 와. 아 그 와중에 화정 학글 싫어하냐 이거 와. 투유는 뭐도. 근데 남자 형님들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남자끼리가 편하지. 저는 며칠 전에 부회장님이 아삭해가지고. 부회장? 네. 너는 여자가 많아. 오버 액션. 아이고 액션장님 감사합니다. 170개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거의 80%? 아 남자 열혈이 없네. 아 한 분 있는데 그 한 분은 저 그 이노 형 그 거기 형님 그냥 한 분 빼고는 없어요. 오버액션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오 천천히 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 형 될 것 같다 이 형. 액션 형님. 아, 열혈 될 것 같네. 준숙이 화이팅. 어 고마워 형님. 형님 열혈 될 것 같네. 어. 근데 또 네 말도 맞는 게 여자가 또 열혈이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성간이기 때문에 어 좀 불편한 건 있겠다. 힘들어 힘들어. 형은 열혈 중에 카톡하는 열혈이 일도 없어. 진짜요? 어. 아 저도 뭐 카톡까지는 아닌데 그 이제 뭐 쪽지라든가 이런 걸로 어디야? 어디서 잤어? 아, 그럼, 막 이런 그런 걸 느낌들도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우 아유 무서워요. 제발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누가. 야, 요즘에 쪽지를 거의 안 봐 나는. 아유.
쪽지 잠깐 볼래? 쪽지요? 형 쪽지 꼬라지 한번 볼래? 오버액션. 아이고. 아우. 어, 한 대 피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는? 라인 타는 BJ 많습니다. 이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나한테 블랙 당하네지. 세하? 세하 들어왔어? 아, 세하 형님 오셨나? 세하. 어제 새벽에 방송하더만. 야, 얘 나한테 블랙 당하네, 맞지? 탐방할 때마다 이 나한테 이거 해가지고 하는 애. 하루 미팅 다섯 권은 뭐야? 다섯 건도 아니고, 아, 여러분들 다섯 권은 뭐예요? 내가 미팅을 뭐 책을 읽니? 이건 뭐야? 페피디 분이랑 콘텐츠 계획은 뭐야? 기획도 아니고. 찐 월클 4인방, 감스트 창현, 최군 창현. 아, 이거 뭐야? 왜 창현이 형은 두 개 있고 사이에 나 왜 낀 거 있어? 나 월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 블랙 풀어달라고. 진짜 거만해라, 진짜. 와, 엄마. 근데 이런 애들은 좀 불쌍하긴 하다, 블랙. 귀엽긴 하지. 뭐, 근데 피셜이에요, 뭐예요? 뭐, 형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 지가 있으니까. 형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풀어달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아니 무슨 인지도 얘기해놓고 유재석, 박명수 등 아 이건 인지도가 아니지. 예를 들면 뭐 인맥 뭐 이렇게 하든가 이건 인지 얘 이거 어, 근데 이게 딴 방에서 이러니까 내가 블랙하는 거야. 담배 한 대 필까? 잠깐만. 어 세아 왔어? 안녕하세요 형님. 어. 형 또 담배 필 때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할 때가 되긴 했죠. 얼마나 좋아.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뻐 오빠 감사합니다. 눈 한 개 더 예쁘다고? 욕 아니지 28. 욕 아니지? 어 태연아 너 안 잤냐? 가끔 사람들이 저거 예뻐 하나 보내잖아. 안 잤어?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다. 와 우리 최근 오빠가 100점 감사합니다. 저 눈썹 예쁘거든요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나는 좀 숨기지 않아. 와 우리 최근 오빠 100점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지금? 왜 이렇게 아, 배고프지? 세형님...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강남 정말 가세요? 하윤이는 부캐 만들어서 열혈 달아야겠다. 아니요. 강남 가야겠다. 술 사주세요. 오늘은 세형님 술 사주세요. 내가 누나고 나서 술을 못 마셨거든. 그게 진짜 괴롭더라. 술 먹으면 염증 난다 그래가지고 술을 안 마셨었거든.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또 20개 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야 진짜 오늘 최고의 통팬 아님? 오늘 계속 다 한계로 팬가에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기긴 드린 돈이 얼만데 피시피시피시. 아, 400만원 주고 했어. 누가 술 사달라? 나 못 들었어. 하윤이가 나한테 술 사달래? 술 사달래? 근데 솔직히 얼굴에다가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대야지. 우리 꽃가 오빠가 또 29두산 감사합니다. 눈치 빠르지? 하윤이를 살려주셔서 열혈 달콤으로 술 사달라고? 30두산! 어머 어머 아 폈지? 네 어머 30두산 이래서 문제야. 내가 하윤이 아니다 이거 너그러 끌리겠다. 가세요? 아니야 안해 형 어차피 인생 한번 살아. 그러니까 형이 여기까지 온 거야. 야 내가 쫄보 아니었어 봐. 나 벌써 정지 몇 번 먹었어. 내 형은 진짜 인정. 진짜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야. 형은 진짜 아, 오래 살 거야. 뭔 소리지. 어. 진짜 오래 살 거야. 야 육회 비빔밥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배고픈데. 배달 된 거 같은데. 열혈 달 돈으로 술 사달라고? 아씨 너무 배고픈데 나 미치겠는데. 해장해야 돼. 네 여기 삼성동인데. 어 말해 어. 그 정도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육회 비빔밥 시켰는데 배달 됐나요?
예스. 알겠습니다. 뭐래? 라이더님 가지고 계시대요. 허망할게요. 간만에 세군이 간다 하자고. 세군이 간다 좋지. 근데 형은 강남역은 못 가. 쫄보라서. 어우 나 사람 많은 데는 못 가겠더라 진짜. 와. 왜요? 형 강남역 오면 인기 엄청 많을걸요? 거의 피리 부는 사나이 될 수도 있어요 형님이. 아니 뭐 사는구나. 형님은 야킹 안 하시죠? 아니 그냥 야외 인터뷰 야인 하지 야인. 아 맞네. 야킹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새 형님만 보면 진짜 밥 오고 있대? 네. 세군이 간다 하면은 이번에 또 새 아이디로 한번 해야지. 서로 품앗이하고 돌아가는 거지. 저도 좀 품어줬으면 좋겠네요. 너 뭐 누가 널 품어줬으면 좋겠어? 세맨. 세아가? 세아가 누굴 품은 적이 있었나? 아 세아님이 세아 형 집도 좋더라고요. 좋지. 요즘 세아 이렇게. 아니 세아가 집목이라고 요즘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 K 집에서도 잔 적 있지? 그쵸 한 세 번 두 번 세 번 두세 번 잡고 세아 형네서도 한번 이렇게 또 민박 한번 해봤고 집목이라고 요즘 형님네서도 한번 깼고 이제 누구를 깨야 되지? 필메 집도 한번 가서 자. 아 거기 이사한데 한번 가야죠. 남순이 형님 남순이는 누구 안 재울걸? 재우나? 거기는 제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영민이 홍이 품어주잖아 준서가 전에. 누구예요 그 사람들? 아 맞다 나 스트라이킹 그 기획 K라고 왔는데. 12월 초 그러니까 새 시즌 들어가는 마지막 회 방송 대상 직전에 하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스트라이킹은 올해 나름대로 스트라이킹이 굉장히 오랜 그걸 했자고 총 결산 특집으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가장 좀 인기 있었던 멤버 그래서 좀 아니면 가장 열심히 했던 멤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여자 에이스 가이 그다음에 남자 중에는 그래도 인기도 있고 제일 잘했던 게 내가 봤을 때는 남순이랑 세아. 세아가 근데 장비까지 구입했었는데 그 뒤에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염가희? 그래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번 최종 특집 한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자 대 BJ 얘기하고 와갖고 부사장님도 출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됐고 운영자 대 BJ에서 스포츠 운영자 보라 운영자 아프리카 부사장 그 다음에 여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아프리카 또 BJ도 했고 그렇게도 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1회는 지금 물소와 여우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늑대와 여우 특집인데 아프리카판은 이제 물소와 여우련 특집 폭스 근데 이제 약간 대외적으로 물소라는 말이 좀 안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늑대와 폭스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는 이제 말 그대로 여자들 좋아하는 뭐 한 번도 안 나온 오메킴 그 다음에 하여튼 재밌겠다. 여자는 좀 이렇게 욕망 욕망녀들 뭔지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1회는 그렇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요.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래도 재밌을 것 같으면 추천 즐겨 찾기 하면 울프와 폭스 특집 하면 되지. 오 그것도 괜찮네. 오 역시 이었어. 부사장님 나오면 까루님도 섭외? 까루 형 섭외하면 부사장님이 안 나올걸? 지금 축제 같은데. 그래? 까루형 씨 어제 나한테 연락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씨 버거 오면은 고정이겠네. 나 봐야 알지. 저도 볼링 잘 치는데. 볼링 잘 쳐? 그래? 너 몇 쳐? 저 100? 에이 100. 남자가 100 치는 거 가지고 잘 친다 그러면 200은 쳐야지 씨. 200 주세요? 난 180 정도 치지. MC인데 연말이 벌써 연말이구만. 야 10월이야 눈 깜짝할 새 이제 연말 되는 거야. 너 연말에 막 시상식에서 상 받아보고 싶지? 아니요. 어? 가보고만 싶어요. 아, 한 번도 안 와봤어? 한 번도 안 와봤어. 저 이제 1년이에요 이제 아 너 이제 1년 차지? 이제 1년 차예요 이제 1년 차였어. 근데 이번에 한번 뭐 할 것 같은데. 뭐래? 하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뭘 한다고 시상식에서? 예. 네가 뭐래? 아, 뭐 연락 왔던데요 운영자님한테. 그거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린다 이제. 아 잘렸네. 못할 것 같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안 되지. 말하지 마요 그럼. 너 이번 주 1주년이야? 네. 그런 거 애매하게 챙기지 마. 아 안 챙겨요. 멀리 봐. 안 챙겨요. 안 챙겨요. 자꾸 이렇게 안 챙겨요. 아니 그 챙겨도 뭐 그게 없어.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시상식 MC는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지코 형님 돌잔치 때 인우 형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 아 시상식 MC. MC요? MC는 누가 봐도 형이죠. 따라가고 사람이 없지. 견줄만한 그런 사람은 없지. 이런 건 어때?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지만 만약에 아프리카를 내가 이번에 시상식 MC 안 보고 수상자 뭐 딱 올라가서 상만 받고 내려오는 거 그것도 좀 간지나지 않겠니?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만약에 상을 받는다 전체적인 아프리카로만 본다면은 뭐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형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걸 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으면은 하지 마세요. 형님의 이거 상 받고. 왜냐면 헬파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형님 MC를 안 봤는데 다른 사람이 했어. 근데 막 이래. 아 근데 MC 잘하는 사람 많아. 흥국이도 잘하고 기뉴다도 잘하고 뭐 까루형도 있고. 아니 뭐. 근데 무슨 상 받으시게? 몰라. 주면 받아야지. 뭐지? 뭘까? 무슨 상을 줄까? 무슨 상을 주지? 건치상 아니면 물소상 호구상 진인상. 아 진짜 불안불안해 요즘에. 왜요? 뭐 뭔가 폭풍 전야 같아. 약간 좀 그런 거 없어? 촉 없어? 저는 밑에 있어서 잘 못 느껴요. 그거는 위에. 아, 근데 요즘에 약간 불안불안해. 그래, 어. 저는 태풍이 와도 저는 그게 없어서. 나 어제는 저기 방송을 안 해가지고 어제는 뭐 별일 없었어요.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방송 중에 전화가 많이 오니? 어제 뭐 PM에도 전화 오고 방송 중에. 그다음에 또 누구였어? 세아도 전화 오고. 어제 뭐 없었어? 아프리카 판도? 보라판 죽음, 세력 다툼. 어 그런 얘기 해봐. 어제 보라판 볼 게 없었음. 어제 거의 빈집 털이 수준. 판짜기. 어제는 심심. 아니 내 BJ 야 세아야 넌 방송 중이었는데 네가 심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뭐 자폭이야 뭐야 자살골이야? 볼 게 없었다고? 너 어제 방송했잖아. 콘텐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어제 보라 1등이 역캠이었다고? 어제 보라판 전멸 심심해서 킴. 아 이 새끼 또 그거 골목대장하려고 켰지. 일진놀이 하려고. 이 새끼 아무도 방송 안 하니까 쓱 봤다가 이럴 때 키면 영웅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킨 거였어? 이씨 불에 진짜 타이밍. 안 근데 저러니까 제가 잘 되는 거야. 아 그래? 어제 보라판 망치부인님이 녹방이리. 그러니까 봉준이 헤어졌다며 봄이랑. 그래가지고 어제 최군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최군의 볼링의 저주 막 이래가지고 내 볼링 그 2회 때 나왔던 게 K금아 봉준 봄이 기뉴다 향이 원제 주용스트인데 싹 헤어졌대. 다 헤어졌네? 와 대박이다. 형은 왜 안 헤어졌.. 에? 뭘 왜 헤어졌어? 아 형들 없지? 아 맞다 없지? 다 헤어졌네. 어우 신기하다. 아 필메 꽃님은 다른 편이잖아요. 릴리 진우는 다른 편이잖아. 내가 말한 거 그 회차를 얘기한 거지. 그리고 릴리 진우 필메 꽃님이도 모르는 거야? 모르지. 사실. 남녀는 여러분들 진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유놈 하나 쌩? 모르는 거야 진짜로. 맞아. 아, 그럼 뭐 그리고 남녀 헤어질 수도 있지. 너도 여자친구 언제 있었어 마지막에? 저는 1년?
1년? 네, 딱 방송 전에 이제 정리하고 방송에만 몰두해야지. 지금 마지막 스킨십이 1년 전이야? 아니죠, 그거는. 저 약행 BJ예요, 형님. 근데 저는 깔끔합니다. 예, 저는 절대 영쪽 감성이 아니에요. 아, 영민, 영민이? 예. FA 특집 가자고? 그래서 뭐 나 그런 특집도 생각하고 있어. 그냥 또 선남 선녀 특집 가서 그냥 솔로인 남자 BJ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죠. 어, 하는 것도 괜찮잖아. 연말에 FA 특집 그래. 좋겠다. 이번 할로윈 때는 뭐 준비하셨어요? 할로윈이 몇 월? 10월 30일. 30일. 10월 30일이면 형은 아마 없는데? 없네요. 뭐냐? 부사장님 10월 30일에 뭐 있죠? 아 그래요? 오. 할로윈은 중경님이 기획하고 있대요. K가 파티 기획한대요. 쿤님도 같이 해요. 그 새끼 왜 안 하던 콘텐츠를 하지? 오. 왜 갑자기? 아 이 새끼가 뭔 바람이 불었는데 요즘에는 수금도 안 해. 그런 건 좋아. 그래? 나 뭐 할로윈 파티 하면 뭐 그냥 뭐 뻔하지 뭐 김정은 옷 입고 아니면 시진핑 코스프레 하는 거지. 어 그러면 너는 K 코스프레 해. 뭐 머리 K 머리 하고 옆에 까미 같은 애 하나 이렇게 대충 마른 애 안경 씌워가지고 어? 어 그렇게 재밌긴 하겠다. 원래 여장할라 했거든요. 아이 감히 K 콘텐츠면 K는 뭐 할 거 아니야. 너는 K를 코스프레 해. 아, 비비 막 떡 바르고 해. 아 아니다. 그거 해야겠다. 옆캠 때 했던 느낌. 아 옛날 투구머리. 옆 투구머리 한 다음에 어, 옆캠 했을 때 이제 지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이거 아까 그래 람보르기니 장난감 자동차. 아 그래 그 할로윈 데이 때 뭐 한대? 그럼 물어보고 뭐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재밌겠다. 근데 그런 거 할로윈 데이 되면 뭐가 됐든 우선 스폰 방송 하나 생길 텐데. 까고 한다는 거구나. 그래 어제 보라판이 그랬다고. 어제 뭐 다 휴방했나 보네. 그럼 뭐 봉준이도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방송하기 좀 그럴 거고. 근데 휴면하네요. 가을이 와서 뭔가 다 헤어지고 다. 어 맞아. 케인은 스폰비 안 받지. 밥 언제 오는지 나도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네. 배고파가지고 봉준이 오늘부터 77시간 방송하 그래. 한 개 또 가자. 원님 고맙습니다. 왜 근데 77시간이야? 25시 24시 천 개당 한 시간에서 77시간? 그러면 7만 7천 개가 터져서 우와. 천 개가 많으셔. 부크림. 와 크림 좋아. 어? 쿠니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어이구 회장님. 네 회장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천주 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아삭했다는 분이 아니고? 네, 아 그분은 부회장님이시고. 아이고 우리 크림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랑 같이 떠오르는 새별 같은 존재죠. 네. 여성분이셔? 네. 저는 남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 아, 숙박비를 제 유일한. 어. 야 그거 남자. 저기 밥 시킨 거 계산 안 됐지 아직? 네. 어, 그 형이 살게. 네. 아이구야. 아 기억나죠 예전에도 쏘신 네. 거. 네 BJ예요 형님. BJ, 오늘 깜짝 놀랐어. 처음 내 눈을 의심했다. 5천 개를. 저도 의심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안하다.
이러려고 옆에 앉으라고 한 건데.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 오늘 이거 근데 5천 개 왜 쓰신지 알아요, 형님? 내일까지 이제 제가 먹고 전기세 쓰고. 아 그래 오늘 네, 오늘 그럼 그래 씻고 또 물까지 아 여기서 물세. 방송도 해? 그러니까 방송 전기세 여기서 방송도 하고 네. 그래서 다 해 만한 네, 형님 호텔 가도 배그도 해 배그도 할 거 다 해 탐방도 하고 다 해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 아프리카 개인 스튜디오 중에 내게 네. 탑이야 다 내 거 부러워해 뭔 말인지 알지? 저도 진짜 꼭 해보고 싶었어. 아 좋아 좋아 노래도 부르고 뭐 게스트도 불러 술도 먹어. 이 형이 골든블루 두 박스 사놓고 있어. 어 술 먹고 간대. 그러면 여자 그래? 여자 게스트. 아유 와이 그럼 그럼 우리 비크림님이 5천 개 사줬는데 형은 어차피 오늘 나가야 돼. 그러면은 제가 저 나가야 돼 그리고 내일 광주 가기 때문에. 3층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네. 알아? 뭔데요? 콘돔은 썼으면 무조건 화장실에 버리고 내가 왔는데 만약에 콘돔이 놔둔다 진짜 나는 화나. 그다음에 나갈 때 물타리. 너 만약에 진짜 니네 술 먹고 저 울타리 열어놓고 나가고 이랬다 애기들 뛰쳐나가면 나도 고소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알죠. 별이가 아 근데 형이 고소한다니까 갑자기 마음 상하네요. 아 형은 진짜. 아, 진짜. 형은 진짜. 아, 고소를 받으려는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형 하니까. 네. 저거 진짜 진짜야. 아니, 아무리 술 먹어도. 아니 저는 술 안. 오늘은 그냥. 그래. 좀 뜬금했네. 조금했다. 너무 잘못한 거 없는데. 저제 고소를 하신다니까. 예. 네. 저 잘못하고 아직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네, 형은 한번 강아지 잃어버렸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저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울타리 안 하면 애들 바로 나갈 거야. 밥 먹고 저는 좀 이따가 씻고 저녁에 좀 나가야죠. 너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 저요? 저는 오늘 원래 야킹 하려다가 사야 형님 또 강남역 나온다니까 또 형 집에 정보하는 게 답일 것 같네요 오늘. 세아가 강남에 뜨면은 나머지 막 백다리 이런 애들 싹 빠지지 다 세아한테 몰리지 그냥 쭈구리 되죠 근데 세아 형님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근데 백다리 밑으로는 솔직히 별로 영향이 없어요 세아 형님은 너무 이 천상계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잘해서 그래요 잘해서 게스트는 있어 부를 사람은? 좀 부르면 부를 사람은 많죠. 근데 좀 너무 신선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님이나 있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게스트를 많이 했던 또 괜찮은데 얼굴이나 뭐 이런 방송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친구들 있긴 한데 또 불러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그렇죠. 너 근데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얄얄하냐? 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아 가나다라 바바사 해봐. 아 가나다라 바바사. 아 코가 그냥 계속 막혀 있네. 네. 밥 온 것 같은데요, 형님? 응? 밥이 아닌가? 왔다고? 아, 어디 와? 아니야 아니야. 똑똑 소리. 아 풍인가? 시링이 어때요는 갑자기 왜 올라오는 거야? 시링이 어때요? 거기도 헤어졌어요? 최군님 오늘 먹방 끝나고 끝이 아 형님 오늘 그 이판이 누나 아시죠? 저 예전에 많이 도와줬던 이판이 누나랑. 좀 만나기로 했어요. 누나가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근데 방송은 너무 그래가지고 얼굴 보고 내일 일찍 광주 내려가요. 전라남도 광주. 광주 가서 방송하고 올라와서 바로 치과 갔다가 치료 받고 퀴즈컵. 바로 퀴즈컵 하고. 그럼 내일 오시는 거예요? 내일 갔다가 내일 오지. 영천영아 그 고깃집 오 뭐야? 왜? 하연이? 와 저네 아 치과는 월요일에요 월요일 갔다 와서 차 타고 가요 아는 형님 차 좀 빌렸어요 광주 아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왜 없어 없어 운전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좋아해 좀 운전을 별로 좀 맞아. 구독 고맙습니다. 흥청성이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차는 뭐 아버지 사드렸죠 뭐. 별로 약간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차 있어봤자 뭐 계속 뭐 술이나 먹고 음주나 하니까. 그래도 뭐 공방 같은 거 많이 다니시고. 이게 강남으로 이사 왔지. 그거 줄이려고.
이건 좀 사람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어줍잖이 차 끌고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사실 진짜 필요한 경우는 뭐 카니바 같은 거 렌트에서 갔다 와도 되고. 큰 만고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나 어줍잖이 지금 차 있어봤자 차 끌고 뭐 여기저기 뭐 슬렁슬렁 다니다가 괜히 뭐 헛헛짓거리나 하고. 나는 그래. 그리고 진짜 필요하게 되면 뭐 한 방에 사면 되니까. 뭐 차 사는데 뭐 1년 걸리냐 1년 걸리냐. 그치, 급할 필요 없죠. 면허 따는데 뭐 한 달이면 따고 차야 그냥 그날 바로 사면 되니까. 고등블루를 한 병 더 먹고. 그치. 아니 면허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면허 뭐 씨. 난 그냥 하루만에 땄어요 저도. 하루만에 어떻게 따? 필기 봐야지. 필기랑 기능까지는 하루만에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미리 실기 그거 도로주행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하루만에 땁니다. 저 하루만에 땄습니다.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래? 네. 막 이렇게 하루만에 딴대잖아. 2012년도에. 준석이요 저는. 비준석입니다. BJ고요. 거짓말 마. 춘천대. 요즘은 힘들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저 2012년도에 땄어요. 힘들어도 뭐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슈마오도 아니고 다 따지. 그래도 그래봤자 한 2주면 따는 거 아니야. 그쵸. 뭐 학원 다녀도 한 달이면 따요. 그럼. 좀 빡세긴 해도. 근데 나는 지금 할 마음이 없어. 아 그러면은 형님 그거 막 고민 그런 상담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누구? 형님 그 컨텐츠 그 있잖아요. 전화? 아니요 그 뭐야 이번에 그 병아리? 그 신입? 아 뉴 비밀남. 그것처럼 저도 한번 지금 좀 밥 오기 전에 잠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어 얘기해봐. 제가 300일 동안 남캠을 하다가 이제 야킹 BJ를 한 지 두 달이 됐어요. 근데 점점 야킹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뭔가 내가 술을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뭐 인터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을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 어떤 쪽으로 형님이 봐셨을 때 어렵지.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아 자꾸 아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지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 그렇지. 약해. 그럼 나 그런 말 하면 나 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회의감. 그냥 던진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아 잘 가라고 하지 마. 그럴 수 있지. 약킹에 대한 회의감. 실방하면 더 안 보지. 예. 아! 이거는 근데 답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왜? 제가 찾아갈게요. 아니 그만두는 건 어때? 가끔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네. 꼭 BJ가 답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매니저 같은 거라니까. 어떤 매니저? BJ 매니저. 지 매니저 운전도 잘하지 군도 갔다 왔지. 지원이 안녕. 아 이지원이가 그 지원이에요? 그치 지원이지. 아 유튜브 지원이? 지원이 안녕. 직원 너 뭐 도벽 같은 거 없지? 없죠. 저는 넘쳐서 문제예요. 근데 너 우선 저번 달에 별풍선 몇 개 받았어? 다 해서 한 달이요? 어. 아이씨 계산기 때려봐 솔직하게 말해. 10만... 13만 개? 13만 개? 일비지? 네. 수수료 떼면 900만원 돈? 그렇죠. 900정도 너 어디서 900만원 못 벌어 지금 상황은. 현실은 맞아. 뭐 너뿐만 아니라 대학 4년제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월급 900 받으려면 그쵸. 진짜 대기업 상무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자 돈만 보면 현실은 그래.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괜찮죠.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정말. 근데 BJ 안 하면 BJ가 힘들어. BJ를 그만두면 뭐 다른 걸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느냐 다른 건 더 심해. 어딜 가나 일을 안 해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해봤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웨딩홀. 아 웨딩홀. 네, 웨딩홀 2년 정도. 그리고 샤브샤브, 갈비집, 또 이제 그 뭐야 호프집, 그리고 호바, HOBAR 그 한때 홍대에 유명했던 칵테일 바 많이 했네. 네, 또 해보고 막 공장 같은 데서도 해봤어요. 진짜로. 그럼 5-6개월 정도. 그럼 계속 한다는 마인드지 BJ? 아 그쵸. 저는 근데 그냥 그런 거 느낌으로 한번 해본 건데 제가 진짜 족밥이긴 하네요 도제. 아니야. 그 병아리 봤을 때 그 잘하시길래. 아니요 준서가 병아리들 나와서 이 뭐든지 해답이라는 건 한 방이 없다고 생각해. 해답은 누가 말 한마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맞아. 육상 선수인데 코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쵸. 코치가 더 열심히 뛰어 한다고 해서 기록이 올라가진 않잖아. 맞죠. 결국에 코치는 가는 길을 잡아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맞죠. 뭐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뭐 있냐? 그쵸.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네. 네가 옆에서 보고 느끼고 그러면 자연스레 답은 나올 거야. 네. 그 유쾌하게 유쾌가 안 오냐? 유쾌가 안 와. 와 넷북을 들고 했어요 형님? 야, 난 옛날에 넷북 들고 했었지. 와... 그 영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 넷북을 들고 했어? 와 진짜 그런 걸 한번 보여줘야 돼. 밥 받아와라. 어 맞다. 오예. 넷북 할 때부터 시청자예요. 그렇지 그런 걸 다 보여줘야 돼. 이놈 새끼들 뭐 얼마나 했다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 영상이 저 새끼 저 가발 시간. 가발 쓴 채로 나갔네. 가발 벗고 나가지 쪽팔리게 저거 이씨. 내가 다 쪽팔리네. 아. 영상이 어딨지? 다른 폴더 안에 있나 본데. D 드라이브.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야, 이건 뭐냐? 어, 아니구나. 어,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찾았다. 최근 그는 누구인가 찾았다, 내가. 고소장 뭐야? 최근 시발년? 고소장. 저 새끼 왜 안 와? 야, 찾았어! 잠깐만, 너무 많아가지고. 드라이브 뻥 나가기 전에 유튜브에 비공개라도 올리라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와? 저 카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리더기 저 고장 났나 보네. 됐다. 모델이신가 봐요. 어 모델 쪽은 아닙니다. 이분은. 생방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최군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언니 맞는? 언니 조심해. 최국이라네요. 기대해 주시고. 저쪽 보는. 이거 옛날 거다.
야야야야. 여기 있다. 야야야. 오 여기 있다. 야야야야. 이거 같이 일로 와봐. 그 풀어놓고 일로 와봐. 이제 보여줄게.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너 보여주려고 형이 진짜 이런 거 진짜 이거 오랜만에 드는 거야. 뭐요 이게? 응? 보고 얘기해. 아? 소리를 좀 키워줄게. 머리카락 파카이 걱정하다. 와우, 나는 야 트라이. 자, 왔어. 지금까지 왔어. 이차까지 왔어. 나이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19살이요. 19살이요? 아 미성년자군요. 네. 미성년자지만 피팅 모델 하면서 어때요? 좀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오 고데이스 베리 엘리트. 네 엘리트 코스. 요 엘리트. 클립 오케이 알레브. 또 내가 자 폴로라고 하니까 또 재밌게 노시고요. 홍대 여자가 이뻐요? 아니면 좀 이산 여자가 이뻐요? 둘 다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홍대죠. 여러분들 왜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재미없겠어? 내가 재미없었나요? 뭔지 알지? 저 간절함 뭔지 알지? 사람이 막 20명, 30명에서 20명 되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어두워. 성 마태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인데요. 기분이 많이 어때요? 많이 춥죠? 장민이 형님, 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지민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프리카 TV인데요. 오늘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재밌어요. 아,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 어떻게 알겠습니다. 미치고 들어가.
누나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지금 생방송입니다. 댓글 올라가시면 보이시죠? 우와, 진짜네. 우와. 예전에 김준호 선배님도 하셨다. 앞바다에 나와 있는 청주. 그렇죠, 여기는 바로 수원역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저는 지금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주의 상징이죠. 전주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도착한 것은 바로 아니, 많이 안 본 거야? 한 앞바다에 도착을 했다. 근데 저기 이제 계속 쌓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탄탄하게 쌓이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 다들 막 BJ들이 되게 잘 나간다, 뭐 위에 인기 있는 형들 막 이러는데 다들 이런 거를 몇 년씩 자기들이 똑같이 너랑 같이 겪고 이겨내서 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지금 딱 고작 이제 1년 했잖아. 그쵸, 이제 딱 1년. 1년 뒤에, 2년 뒤에 네가 지금의 뭐 누구 위치 있을 거를 생각하면 지금 네가 힘든 것들이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지. 우선 버텨. 네. 존버가 답이야, 우선. 배그 하면은 여포도 있지만 결국에 여포는 빨리 죽어. 그쵸. 저 한 30까지 했는데도 그때도 노잼이다. 그러면 그때 접을게요. 근데 그때 접어도 30까지 꾸준하게 했다. 네. 그럼 너는 현금 한 10억 들고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몇 살이라 했지? 26입니다. 그럼. 아직 너 군대도 갔다 왔다며. 갔다 왔어. 그럼. 예비고 2년 차입니다. 밥 먹을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고. 밥 먹자고. 아, 육회다.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육회. 영천양아 육회가 비싸요, 이거. 네. 5만 원 돈 나왔어요, 이거.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너 가발 쓰고 그거 봤더라? 네,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아. 진짜 머리세요. 와, 준서가 머리 왜 그래요? 준서가 머리 왜 그래? 아, 머리 감사합니다. 아, 머리래. 아, 일사일사게. 어유, 감사합니다, 조한님. 아, 너네 저기 그거셔? 아, 그 약힌게 큰손 누님. 아, 그 유명한 조한님이셔? 네, 지금 약힌하고 있는 BJ들 웬만한 다 열혈 들어가 있는. 맞아. 아, 그 조한님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요, 나. 감사합니다. 납기언니 씨. 아, 조한님 고맙습니다. 네, 아, 여성분이셔? 아이고. 유쾌하게. 카이사르님 유쾌하게 먹겠습니다. 유쾌하게 고맙습니다. 네, 국물 이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비비기 전에 내 가발 벗을까요? 아, 너 편하게 편하게. 아, 제가 안 씻어가지고 머리가 네. 뭐 어떻게 먹는다고? 스냅백. 이거 된장찌개를 한번 좀 해야 돼요.
나 안 씻어가지고. 이거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비벼서 드시면 돼요. 깍두기도 맛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왜 풀떼기가 왔냐? 깍두기가 안 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시아야잉. 행복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팬인가? 네, 팬이죠. 어, 팬 가요 했나. 괜찮죠? 근데 여기 안 드셔보셨어요, 형님? 자주 먹었지.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만 줬냐? 진짜 두 개를 줬는데 찌개를 하나 줬어. 물 안 갖고 왔어? 네, 아, 가져와. 식사들 하셨습니까? 간식 먹는 중이에요. 아, 이걸 따로 줬구나. 에헤이, 사람들 좀 배불렀나 보네. 원래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시 넣어요. 국가시 아 자다 일어난 거예요. 자다 그냥 밥 먹자. 맥그리거 합입은 맥그리거가 이거예요. 무조건 이기지. 무조건 이기지. 밥은 육개 비빔밥. 충전했어? 너 모바일 이런 거? 네. 아, 안 나간다고?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방송해도? 그럼 나 나갈게. 괜찮으세요? 홈팬분들? 형님? 몰라요는 뭐야? 또 우리 또 아재들은 익숙한 데에서 방송하면 또 모르지. 여자 보면 볼지도. 일단은 밥 먹고 내가 얘기 좀 하더라. 밥 먹으니까 행복하다. 어떻게 태풍 피해는 없어졌고? 어차피 YD, 얘 아이디로 하는데 뭐 욕하든 말든 나랑 뭐 상관이야.
맞죠. 태풍 피해 없으셨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재해가 그나마 좀 없어요. 일본 막 지진에 비하면. 이면이 바다인데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홍수, 다음에 뭐 태풍 정도인데. 와, 미국 막 토네이도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마. 인명피해도 장난 아니고. 지진은 근데 진짜 무섭더라. 아. 지진 경험해 봤어? 아니요, 한 번도 없죠. 한 가끔 적 있어요? 없지. 부타에서 38,000원 주고 샀어요. 비탄 밑줄 업둥이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엄마나. 아니. 네? 어제 다이어트 게임 우승은 한국인님이 했다면서요? 한국인님. 그냥 봐도 어디 대회에 뽑기인가 봐. 하루 얼마나 뺏길래? 아, 흥국이가 아니고 흥삼이. 어. 얼마나 뺐대? 흥국이가 2등이고 22kg 뺐어? 와, 6주 동안? 뭐 미친 짓 해버렸네. 뭐 거의 안 먹었구만 그냥. 와, 그러니까 그냥 말은 뭐 한다면 하네. 한 거예요, 진짜. 홍삼이 형 팬인데 진짜 식단부터 밤낮 안 가리고 윤희나님이랑 노력 많이 했다고. 윤희나님 이쁘다. 유지한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끝났으니까 끝낸대? 언니 우결 해보셨어요? 응? 저 아프리카 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결. 마무리만 잘 되면 좋지. 맨날 재밌게 보고. 연상 어때, 연상? 저 연상밖에 33살. 33은 걸으라고 하던데. 네. 그 물소 형들이. 물소부터 걸으라 그래, 그럼. 아미소 때 최군님 잘생겨서 놀랬다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네, 좋죠. 할만하지 않은 거다. 26살. 아, 근데 기다린 거에 비해서 너무 조촐하네. 좀 이따 또 먹으면 되지. 아, 거의 이거 다이어트 식단인데? 근데 이렇게 소식하면서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두부도 있고. 지코 형이 두부를 진짜 좋아하던데. 지코 형
누구요? 지코. 어? 그 친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친구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은호? 두부 좋아한다니까 뭔 소리야? 아. 어. 중이염 걸렸어가지고 잘 안 들렸어. 어? 중이염? 네. 기적의 소통. 밤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최군님 매니저 새로 뽑으셨나요? 아직. 알렸대요? 보고 있어. 아, 형님 매니저 지금 뽑으려고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고매. 최군 형님 요즘 보라판 어째 생각하십니까? 몰라, 요즘에 그게 이슈라는데 내가 요즘 못 봐가지고. 쏘리. 근데 늘 판도는 바뀌지. 핫 이슈야 그게. 그치, 자기 방송 열심히 하면 되지. 맞죠. 막 너무 이렇게 합방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뭔가 토요일에 다 휴방해버리니까 이게 좀 어색한 거지. 다 자기 콘텐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네, 신입 BJ들은 좀 합방 같은 거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노잼이든 뭐든 뭐가 없어도 내가 누군지는 알려야 되니까. 아, 다 먹었어? 네. 진짜 봉 봉지 어디 있니? 여기 있어. 네가 빠릿빠릿하니까 좋다. 너 원래 집에서도 좀 깔끔하게 살아? 네. 저는 독립 오래 해가지고. 아 그래? 뭐 요리도 좀 하고 해? 아 요리 잘하죠. 아, 냄새 그래? 나는 거 싫어해요. 저 냄새에 엄청 민감해서. 아 그래? 네. 오, 콤보 이렇게. 저 형들 집 가잖아요. 형들 집에서 자면은 이거 올라가서 이거 할게요. 바닥 청소 막 이런 것도 해? 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머문 자리 그리고 뭐 좀 이런 먹은 것들은 싹 다 치우고 가요. 그래? 오호. 아, 업둥이님 고맙습니다. 비타민 밑줄 업둥님. 다이어트 식단 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도 적당히 빼야지. 이거 너무. 3자리요?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무슨 완전히 열돼지로 보시네. 95kg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한개 고맙습니다.
됩니다. 한 대 피자고. 아, 진짜 못생겼네. 엄마. 흡연실 좀 찾자.